미국 패트 조준 시간이 2초에서 1.8초로 버프 0.2초 버프됐고 주포 분산도가 33% 감소 버프인데 중요한 거 다른 나라 미디움들이 버프 받은 기동 중 포분산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뭐 체감은 안될 거예요. 한 개밖에 버프가 안 돼서 얘는 옛날만큼의 포스가 안 나고 옛날에 얘는 사기였기 때문에 그 월텐 개발진들이 버프를 해주면 사기가 될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패치를 안 해주는 걸 겁니다. 일반탄 관통력이 243mm로 25mm 너프 골탄이 310mm로 20mm 너프 어쩌고저쩌고 포탄이 265에서 250으로 너프 이건 무슨 탄이야? 저건 무슨 탄이지? 하여튼 뭐 관통력 너프랑 얘 골탄이 250mm로 너프가 됐대요. 예. 그러니까 최종 주포 말고 중간 주포 골탄 250mm 너프 그리고 평균 관통력 이거 25mm 너프 골탄 관통력 20mm 너프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패턴 봅시다. 200 철갑탄이랑 관통력이 똑같죠, 지금. 약간의 버프와 관통력 너프를 받은 패턴이라. 왜 내가 미디움을 타면은 상대편에 미디움이 많고 내가 헤비를 타면 미디움이 적을까요? 짜증나네. 이런 방에서 내가 헤비를 타고 들어가야 좀 실험을 할 텐데. 거참. 보시기 하구만. 왜 이래? 저쪽에 헤비다운 헤비가 200밖에 없잖아요. 57은 뭐 어차피 방어를 호구니까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주포 분산율 33%가 상향이 됐는데 그게 체감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움들은 관통력을 갖고 짤짤이 능력 향상,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확실히 레오파드에 비해서는 에임이 덜 벌어지죠. 물론 얘가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도 있다마는 헤비탱크 상대하러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미디움들을 상대하고 라인이 뚫렸을 때 이제 헤비탱크의 옆구리를 이제 딱 잡는 건데 어차피 초반에 애들 안 오니까 이렇게 가자. 미디움 쪽에 좀 상대해보자. 근데 미디움 빨이 워낙 저쪽이 좋아가지고 미디움이 그냥 대놓고 들어오네요. 왔다 정면 안 뚫림 가와사키 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면은 이제 뭐 거의 불가능이니? 200 이쪽으로 왔네. 견제 좋구요.
방금 202 일반탄 쐈다가 183이 튕겼죠. 뭐 미디움끼리 싸움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헤비탱크 상대할 때 되게 어려우니까 돌아갈까? 진짜 정면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야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가? 딱! 야 진짜 정면 내주면 뚫리네요. 대놓고 진짜 정면 티타임 안 주면 뚫네. 티타임 주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고 티타임을 안 줘야 뚫을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눈물 나는데 근데 라인 다 밀렸어요. 장난으로. 오 패턴이 이걸 맞춰. 굉장한데. 패턴이 이걸 맞출 줄이야? 아이씨 아빠. 와우 야 이씨 패좀 패 좀 보고. 패턴이 바뀌었다. 이게 맞을 줄이야. 아, 저 바샤 저거 짜증나네. 아, 근데 다블은 날짜로 있네. 오, 잘 중앙으로 박히는데요? 오호. 잘 박히는디. 패턴도 그래도 약간의 33%가 티가 나긴 나나봐. 이렇게 잘 박힐 줄은 몰랐는데. 근데 왜 맨날 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짱나게. 떨어져요! 어라? 안 떨어지잖아? 한 판 더 타볼까요? 빨리 끝나. 오, TO7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 전우여, 내가 먼저. 아니다. 뭐야 이거? 기억이 안 난다. 패스합시다 그냥. 근데 별로 TO7이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 속는데요? 183이 열심히 앞에서 몸빵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냥 딜하려고 들여다다 보니까 별로 살고 싶지는 않나봐. 판터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적자는 안 나겠지. 그래. 아,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구나. 아, 맞다. 이거 수리 안 했지. 오케이, 한 번 더. 지금 한 시간 넘게 타고 있는데 패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레오파드인 것 같고 체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6이랑 140도 나쁘지 않고 250도 나쁘지 않아요. 관통력은 어차피 다 너프됐으니까 관통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보는 건데 패턴도 좀 잘 맞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 Let's get this show on the road. 일단 지금 너프된 버전으로 헤비랑 정면 싸움을 일부러 해보고 있긴 한데 상당히 정면은 힘들어졌어요. 특정 탱크들의 약점 부위가 아니면은 티타임을 준 헤비 탱크를 상대로는
예전처럼 대놓고 티타임 그게 뭐예요? 우걱우걱 하면서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꽤 이제 정면에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부분이 상향됐기 때문에 정면 싸움 안 해주면 돼. 어차피 헤비 탱크들은 느린 게 단점이니까, 미디움 탱크들의 장점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니까 상관없다마는. 어라? 들켰네. 뭐지? 누군가가 있으니까 들킨 거겠죠, 뭐. 탄이 왼쪽으로 튀었어. 이게 핑 때문일까? 아니면은 패튼 고유의 그 포분산율 때문일까? 왔다. 나이스. 포탑 날리. 뒤치기 왔는데 괜찮을까? 야, 우리 편들아, 저격 좀 하지 말고 이좀 상대해 줘봐라. 그럼 맨날 저격해요, 우리 편들은? 짱나고. 일단 지금 바샤티옹이 장전일 거란 말이야. 30초 안에 쇼업을 봐야 돼, 그러면은. 장전일 때, 얘를 먼저 정리하고 뒤치기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라고 말을 했지만 뭐 이래 되면은 누가. 제발 소리 돋구기를. 아, 바샥 들어온다. 진짜 팀발이 안 돼. 팀발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 뒤에 아군이 한명 있긴 했다마는. 패스. 뭐 대충 명중률이 좋아졌다. 뭐그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패턴은. 그 다음에 E5 TO7은 볼게 있나? 봅시다.